동안 이 고모한테 그렇게 둘러댔어. 미숙이랑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들어왔다고. 네 고모한테는 병원 얘기 안 했으니까 아는 척 안 해도 돼. 네 고모가 또 단순해서 내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잖아, 왜? 치료받는 중엔 그렇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감염 증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나도 알지. 아는데 달봉이 녀석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있어야지. 글쎄, 달봉이는 이제 달봉이한테 맡겨두시라고요. 지금 달봉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왕 큰맘 먹고 시작한 치료인데 의사인 제 지시에 따라 주셔야죠,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마음대로 무단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에휴, 얼마 안 나가 있었어요. 한 두 시간 되나. 아버지. 에이, 알았어. 앞으로는 다시 저 무단 외출 안 할 테니까 화내지 마라. 지금 제가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 치료에 임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나는 지금 매시간 온신경이 곤두서서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데 아버지 어쩜 그렇게 저를 안 도와주세요? 강재야, 이렇게 자꾸 제 지시 무시하시고 아버지 멋대로 해버리면 제대로 치료 성과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재수 없이 감염이라도 돼서 폐렴이나 폐혈증이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 손쓸 방법이 없다고요. 단순히 치료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요. 아시겠어요? 미안하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줄 몰랐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선배. 지금 당장 혈압이랑 체온 체크하고 혹시 모르니까 피검사하고 흉부 엑스레이까지 찍어서 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그러게 왜 아드님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세요? 말 좀 잘 듣지. 지금 아드님이 느끼는 중압감이 오죽하겠어요. 그러게요. 내가 거기까진 헤아리지 못했네요.